공자의 제자인 자공의 본명은 단목사입니다. 그는 위나라 출신으로 기원전 520년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공자보다는 30살 정도 어렸는데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언변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공자는 자공을 호련에 비유했습니다. 호련은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옷그릇입니다. 제사 때 쓰이는 그릇이니 공자는 자공을 꼭 필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공자가 이전에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공자는 자공에 대해서 군자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재주가 뛰어나 꼭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공은 위나라의 재상으로 활약했습니다. 논어에 실린 자공의 말을 통해 그의 정치적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범하면 모두가 다 본다. 허나 잘못을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본다. 군자는 하류에 머무는 것을 싫어한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모두 그리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자공은 사업수완이 뛰어나서 여러 나라를 오가며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는데요. 공자가 자신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해줄 군주를 찾아 14년간 천하를 떠돌 때 경제적으로 뒷받침했던 사람이 바로 자공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 늘 가난했다. 반면 자공은 관청에 청탁이 없는데도 재물을 불렸는데 예측이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자공의 명성과 재력은 실로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자공이 사두마차를 타고 값비싼 선물을 가진 채 제후들을 방문하면 가는 곳마다 뜰 양쪽으로 내려서 자공과 대등하게 담례하지 않은 제후들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가 제나라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공자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공이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공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자공의 활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공은 뛰어난 언변으로 노나라를 침공하려는 제나라뿐만 아니라 오나라 월나라 그리고 진나라가 서로 싸우도록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내 나라가 물고 물리게 되자 결국 노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공이 한바탕 뛰어다닌 결과 국제 정세에 균열이 생기고 10년 사이 다섯 나라 모두에 큰 변동이 생겼다. 공자는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공에게 칭찬과 면박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능력은 출중하나 자부심이 강하고 겸손함이 부족한 자공에게 스승으로서 충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자공은 남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것을 좋아했으나 남의 잘못을 감춰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남의 단점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공자는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며 자공이 그런 면에서는 현명치 못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죽기 전에 자공을 애타게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자공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왔는데 공자는 왜 이리 늦었느냐고 탄식했다 합니다. 자공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 공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과 3년 동안 스승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무덤 곁에서 3년을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공에게 공자에 대한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자공이 공자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공은 이런 세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스승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나의 능력은 어깨 높이의 담장이니 집안이 어떠한지를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다. 반면 스승님의 능력은 몇 길이나 되는 담장과도 같아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자신의 재력과 정치력을 이용하여 제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천하를 누빈 자공. 공자의 이름과 사상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이면에는 공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스승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은 자공의 역할이 있었습니다.